있으세요? 아, 보라. 왜 이제 전화해? 아까부터 계속 호출했는데. 아, 그게... 근데 이거 무슨 번호야? 너 지금 공중전화야? 어? 너희 집 앞에? 어. 왜? 지금부터 10가지 세봐. 10가지? 갑자기? 아, 빨리. 하나, 둘, 셋, 넷. 너무 빨라, 천천히.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다음엔 거기로 연락해. 괜히 친구 고생시키지 말고 제일 친한 친구라며. 근데 너 어릴 때부터 남자애들 발차기로 쌍코피 터뜨리고 다녔더라. 그때부터 손보다 발이 먼저였어? 난 지금 만난 게 다행인 건가? 은호야, 나 오늘 일부러 안 나간 거야. 어? 미안해. 내가 실수한 것 같아. 난 너를 그렇게 생각한 적 없는데 오해하게 했다면 미안. 나보라. 나 먼저 들어갈게. 나야, 운호. 얼굴 보면 말 못할 것 같아서 편지를 쓴다. 너를 처음 본 건 올해 겨울. 청주에 도착하자마자 널 만났어. 아마 넌 기억 못하겠지. 어찌나 빨리 뛰어가던지 그 영화가 궁금해지더라.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나는 좀처럼 웃을 일이 없었거든. 야, 잘 맞네. 중학교 졸업 전까지 내 거 입으면 되겠다. 야, 이거 해봐. 땡큐. 그런데 너를 다시 본 거야. 아저씨, 여기 못 하나 있어요.
종잡을 수 없는 너의 행동이 언제부턴가 신경 쓰이기 시작했어. 아이고, 우리 태권선이 오셨네? 격파하다가 늦은 거야? 어, 태권도 진짜 잘하더라. 무슨 띠야? 나? 나는 돼지띠지. 그러면서 알았어. 널 보면 항상 내가 웃고 있더라. 토이, 거짓말 같은 시간. 설문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삐 소리가 나면 삐삐 번호를 불러주세요. 삐. 나 뭐라? 누구야? 아니야. 하지만 너의 관심은 온통 현진이에게 쏠려 있어서 괜히 질투도 하고 혼자 서운해하기도 했어. 너는 그런 내 맘을 아는지 모르는지. 운전도 예쁘고 코도 예쁘고 입도 예쁘네. 큰일이다. 네가 좋아서. 그런 엄청난 말을 해놓고 마치 없던 일처럼 기억을 못하더라. 정말 나였을까? 아님 현진이라고 착각한 걸까? 수없이 물어보고 싶었지만 야, 동원아! 그럴 수 없었어. 왜? 상처받고 싶지 않았거든. 너도 먹어봐. 이제야 네 마음을 알았는데. 나는 곧 뉴질랜드로 돌아가야 돼. 하지만 꼭 다시 돌아올게. 좋아한다, 나보라.